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아침 7시 3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를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이 토박스 코리아는 삼성 출판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베이비샥. 아기상어라는 이러한 그 유명한 피크퐁을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로 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삼성 출판사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의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이런 상어 가족의 영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가 스마트 스터디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핑크퐁 관련 제휴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핑크퐁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이 토박스 코리아하고 관련해서 이 어제 연 3일째 이 같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음봉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마치고 시외 흐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 출판사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요. 거의 같은 형태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삼성 출판사의 흐름,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의 흐름이 거의 뭐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삼성 출판사가 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좀 상단에 있지만은 오늘 아마 토박스 코리아가 여러분에게 좋은 성적으로 성공 투자를 안겨다 줄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외에서도 좋은 흐름으로요. 조금 상승을 했던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1.47% 상승했고요. 누적 거래량이 75만 주 정도 거래가 어제 시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 시장의 분위기이고요. 오늘 뉴욕 시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보시면요. 어젯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신규 부양책, 타결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9%, 국채금리의 1.39%가 상당히 높은 금리로 알았는데 1.6%대까지 오르다가 지금 1.5%대까지 또 떨어지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국채 금리가 하락, 추가 하락하고 있고 또 하원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책이 통과했다. 이런 그 통과 소식이 다우지수를 완전히 최고치로 올리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다우존스의 산업 평균 지수가 그저께보다는 1.46% 상승한 32,000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살짝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 1.5%대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안심시켰고요.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의결을 해가지고 조 바이든에게 또 보냈습니다. 근본 이 통과가 이번 3월 중에 개인당 1,4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거라서 결국은 경기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거고요. 이런 그 경기 흐름이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입는 종목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6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80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다 좋습니다. 국내 뉴스로는 LH 사태 조사 결과가 나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낳고 있는 이런 LH 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했는데 이게 그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4.7 재보선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로 보이고 있고, 국토부하고 LH 임직원만 한 1만 5천 명 정도 조사한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발표가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 향방에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소식은 중국 양회가 오늘 폐막을 하는데요. 홍콩 선거제 개편이 통과될 듯 합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하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폐막하는데요. 오늘이 11일 홍콩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해가지고 홍콩 선거 제도 개편에 관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그 표결과 관련해 가지고 또 중국 증시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 잘 나가던 우리 증시가 오후에 이렇게 그 하락을 한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그 중국 증시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의 하락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의 이런 그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 일본도 강세를 보이다가 그런 상승 강세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를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가지고 오후 들어가지고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이 윤석열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소식. 1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계속해 가지고 또 파평윤 씨 윤석열이 윤 씨가요. 파평윤 씨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무슨 뭐윤씨성 가진 이런 그 혈연으로 이런 그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나 하고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말 애니 능률 같은 이런 종목들은 거의 일주일째 이런 그큰 상승이 있는데요. 서현 탑메탈, 그동안 대장 역할을 하던 이런 서현 탑메탈은 파란불로 차익 매물들이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푸른저축은행도 그렇고요. 한일화학, 성보화학까지 또뭐 많은 그 신원종합개발도 있고요.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종목들 조금만 지연, 학연, 혈연이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윤석열의 신드롬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그 양강 체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제 팜스토리 관련해 가지고 사료주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사료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런 그 상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살짝 요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오후에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조동화원도 그렇고요. 요즘 우리가 사조동화원 얼마 전에 대응을 했는데 그동안 좀잘 오르다가 또 하락 후 이런 상승의 기운이 조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해상풍력 사업 또 진행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풍력주가 살짝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니슨이라든가 동국 SNC, CS윈드 같은 그동안 좀 상승했던 이런 그 풍력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이라든가 HMM이라든가 TK케미칼 그리고 펜오션 우리가 이런 종목들 대응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이런 그 해운주들이 운임지수 강세로 해운주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러한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조금 안 좋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이 아침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아침에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 해운주 중에서 괜찮게 올라가는 종목을 좀 대응해 볼까 하고요. 우리 오늘 종가 매매 종목 토박스 코리아 어제 구형테크 이 테슬라의 20% 상승 또 기아자동차의
기아차입니다. 어제 갭상승해가지고 쭉 빠지긴 했는데요. EV6 전기차 이런 그 디자인이 실현되면서 조금 우리가 대응했던 이런 그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왔습니다. 어제 쇼박스 그리고 패노션까지 잘 대응을 했는데요. 쇼박스 경우에도 이런 윗꼬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텐진 공장 증설 추진 소식 때문에 이러한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삼진 LNG라든가 TCC 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나오긴 했는데요. 전기차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어제 그 우리 시장의 부진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그 말씀드릴 만한 아주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 윤석열의 이런 급부상 때문에요. 여당의 대권 구도에 요동이 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보의 양조를 또 장중에도 대응도 했고요. 이렇게 그저께 보의 양조의 이런 좋은 흐름이요. 윤석열의 급부상 때문에 여당 쪽에 지금 유시민이라든가 상당히 그동안 이 대권 대열에 올라오지 못했던 제3 후보들이 지금 슬슬 올라오는 이런 기색들이 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든가 또 임종석 청와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유시민 이렇게 그안 보이던 인물들이 조금씩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사직 후첫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종전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선두를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도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의 이 상승세가 꺾이면서 일격을 맞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이런 서울 경인 이런 수도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두드러지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도 40%대 지지율까지 작년에 나타나기도 막 했는데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4월 7일 날 재보선 이 선거에서 혹시 패배를 한다든가 안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뒤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윤석열 변수가 여러 가지 그또 여당의 이런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 좀 올라가긴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대한해운 또 HMM 이런 그 관련주들이 조금 팬오션, TK케미칼 이네 종목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눈에 띄긴 했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8시 47분부터 시초가 단타 매매 그리고 핫이슈 장중 단타 종가 매매까지 같이 좋은 오늘 흐름으로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아침에 토박스 코리아 잘 대응하시고요. 아침부터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그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카톡으로 8시 47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